나가지 마. 나가지 말래요. 추천해 주세요. 어색하지 않아요? 리나스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지샤 광고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시계 촬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계를 차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쟁이 시계를 차고 있어요. 오, 아주 멋있는데? 예쁜데요? 짜잔. 짜잔. 오, 예쁘다. 딱지를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어요. 마지막 조합. 머리 좋아하는데 시계 광고를 찍게 됐네요. 블랙 앤 화이트예요. 멤버가 블랙 올 블랙 입은 멤버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올 화이트거든요. 굉장히 시크한 룩을 입었어요.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학생 때. 오늘 또 이렇게 쿨하고 시크하게 연출을 하니까 또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저는 왜 맨날 보는 것 같죠? 옛날에 렌즈 광고 때도 계속 돌았거든요. 울트라 비클 때도 계속 돌고 오늘도 돌았어요. 아주 예쁘죠? 되게 지샥 하면은 스포티하고 조금 영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약간 매트 블랙의 로즈 골드 느낌? 이런 뭔가 좀 시크한 느낌의 모델도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약간 원 들어가기 전에 신호 한 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에이, 원, 투, 쓰리. 네, 좋습니다.
또 유닛 촬영을 먼저 하고 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 냄새가 아주 좋아요. 무슨 빵인지 모르겠는데 먹물 크림치즈. 먹물인 거 맞는데 크림치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요즘 막 뭐 먹고 싶은 게 없다? 어? 이날 진짜 많이 먹었다 하면 나는 이제 다음날 조절해야지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내일 뭐 먹자 보면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어제 진짜 배고팠는데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먹고 막 부대낀 상태로 뭔가 잠들고 싶진도 않은 거야. 결국 배고픈데 그냥 잤어. 이렇게 있으면 너 아니면 나한테 초점 잡힌다. 나한테 잡혀라. 그치? 너에게 초점을 양보해줄게. 또고 까마귀 소리야? 방금? 여기가 물어볼게요.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 아는 게 힘? 저는 약간 반대거든요. 저는 모르는 게 약.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모르는 게 약이지. 둘 다 있지. 둘 다 해당이 되는데. 하나 더. 하나 더? 1년 내내 여름, 1년 내내 겨울. 채령이는? 나 1년 여름. 나도 여름. 1년 내내 여름. 나도 1년 내내 여름. 그거 있어. 빵이에요. 평생 항상 늦으면서 다 왔다고 하는 친구. 항상 미리 나와서 재촉하는 친구. 나는 항상 늦으면서 다 왔다고 하는 친구야. 아, 나 그거 너무 싫어. 내가 그런 스타일이야. 진짜 질색이야, 진짜. 나 어디쯤이야? 이 속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없다. 나는 뭐냐면 자, 다시 왔습니다. 밤새 귓가에 모기 소리. 밤새 옆 친구 코골이 소리. 나는 밤새 옆 친구 코골이 소리가 나. 난 모기 소리. 그게 나? 모기는 내가 때려 잡을 수 있지만 친구는 때려 잡을 수가 없잖아. 아, 그 옵션 없어 만약에. 그래도 모기. 진짜? 모기는 내가 어떻게 해서는 잡고 자는데 진짜 인간은 만약에 못 잡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잡는 거 아니고 계속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귀에서 계속 벌레가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에어팟 끼고 자면 되지. 오케이. 나는 목이 잘 안 물리기도 하거든. 코골이도 에어팟 끌 수 있죠. 아, 근데 코골이는 약간 좀 짧구나. 이거는 잉잉 이건데 코골이는 진짜 약간 이게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뭔가 귀에서 벌레 소리 나는 건 뭔가 귀에 들어올 것 같고 약간 그치 그럴 수 있지. 계속 이렇게 움찔움찔해. 친구랑 3개월 전부터 예약했던 펜션 여행. 당일 갑작스럽게 잡힌 좋아하는 연예인과 식사. 믿지 뭐 할래요? 믿지 만약에 친구랑 3개월 전부터 펜션 여행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야. 그거 갈 거예요? 아니면은 미치와해. 갑자기 우리랑 밥 먹을 수 있대 오늘 당일 뭐 어떤 거 갈 거예요? 미치는 뭔가 우리한테 올 거 같은데? 친구가 놀러 왔을 때 더 싫은 거. 집 구석구석 뒤지기, 발 안 씻고 침대 올라가. 이거 중에서 뭐가 더 싫어? 둘 다 하지 마. 둘 다 하지 말래요. 이거는 히비스커스 티입니다. 아니 제가 어제 야식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맛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매운 거 먹고 싶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결국에는 그냥 잤어요. 조만간 야식을 한번 부셔볼 건데 메뉴 추천받아요. 우선 저는 닭발은 못 먹고요. 근데 저 매운 거 추천해줘요. 원래는 마라샹궈를 자주 먹었었어요. 요즘엔 또 마라샹궈도 많이 안 땡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불육회에 약간 정착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추천해주세요. 제스케예요. 약간은 시크한 모드로 찍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안무가 선생님 이쪽을 같이 오셔서 포즈 디렉팅을 해주시는데 아주 멋있게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생각보다 안 입게 되더라고요. 여름에만
많이 입는데 겨울에는 잘 안 입어요. 걸치는 옷으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겉옷이 없어요. 명곡 안 입어보고 사도 되겠지? 나도 사줘. 할게요. 와?